페이지 산수유꽃 우리 한 번 읽었지?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산수유나무 품었던 씨앗을 틔운다. 차주알같이 자잘한 노란꽃 아직 뺨이 시려 깨알만큼 얼굴을 내민 그래도 촘촘히 달린 산수유꽃. 산수유꽃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산수유꽃이 뭔지 알려줬는데 뭐였지? 기억나는 친구? 그렇지 그렇지? 노란색의 작은 꽃이다. 산수유꽃은 노란색의 작은 꽃이다. 우리가 산수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수유꽃은 우리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읽어볼까? 차주얼같이 자잘한 노란 꽃 아직 뺨이 시려 깨알만큼 얼굴이 내민 그래도 촘촘히 달린 산수유꽃 뭐뭐뭐뭐뭐 노란 꽃. 선생님이 아까 산수유꽃이 무슨 꽃이라고 했어? 노란색의 작은 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란 꽃은 산수유꽃이라는 거지? 산수유꽃은 자잘한 노란꽃. 보세요. 뭐뭐 같이 이렇게 비유법을 썼죠. 뭐뭐 같이 이러면은 이때요 표현한 비유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조알 같다 그랬어. 그 다음 그러면은 이번에 차조알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다음에 아직 뺨이 시려 깨알만큼 얼굴을 내민 그래도 촘촘히 달린 산수유꽃. 여기 보면 깨알만큼 뭐뭐만큼이 나왔다. 또 뭐뭐만큼 이라는 거는 또 비유 를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사인데 여기서 얼굴을 내민 그래도 촘촘히 달린 산수유꽃. 2번과 4번 차주얼이랑 깨알이 된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시에서 아직 뺨이 시리다고 한 가닥은 무엇입니까? 뺨이 시리대. 왜 뺨이 시릴까? 왜? 그치, 이 시 맨 처음에 보면 나와있어. 이름보.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이름보. 이름봄이니까 초삼월. 그치? 우리 학기 시작할 때 추워 안 추워? 엄청 춥지? 아직 춥지? 4번. 선생님은 이름봄 찬바람을 맞으며 피어난 조그맣고 노란 산수유꽃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2번부터 2, 3, 4번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2, 3, 4.